어쩌지? 감기탕 못 올 것 같은데. 뭐야? 광실이 정말 개이야? 네가 심준석이냐고? 진모형, 내가 경고했잖아. 자꾸 나대면 엄지면처럼 된다고. 감기탕 어디 있어 이 개자식아! 아! 그러니까 남의 뒤통수 함부로 까는 거 아니야. 노팽이 그녀한테 한 말 다 들었어. 내 딸이 살아있다고? 덕분에 부녀 상봉했으니 이거 고마워야 하는 거야. 죽여야 하는 거야. 깜찍한 거짓말은 대가가 필요한 법이지. 네가 좋아 죽는 노팽이 그년부터 죽여줄게. 안 돼! 대신 아무 죄 없어. 나한테 죄송해 걸린 죄밖에 없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죽으라면 죽고 개돼지가 되려면 개돼지가 될게. 제발 제발 못되게 그 여자만을 살려줘. 제발 제발. 그래 그럼 네 손목 하나 잘라. 어? 네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죽을 때까지 내 개돼지가 되겠다는 약속. 평생 내 종으로 살겠다는 약속. 그럼 그 여자 살려는 줄게. 얼마든지. 대신 약속은 꼭 지켜야. 양진모 순전히 나 눈물 흘릴 뻔했잖아. 다시 봤어 진모요? 차라리 날 죽여라. 그가 손목 하나 잘라서 뭐하게. 민도 형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심준석이라는 사실을 알면 안 돼. 만약 내 정체를 발설하는 순간 그 여자도 내 딸도 너도 세상에 없는 거야. 알았지? 정신 나갔어? 옆에서 무슨 담배야? 네가 건강해야지. 유희랑 우리 돈줄이잖아. 아유, 엄마 아빠가 미녀 미남이라 애기도 이쁘네. 에? 나 아빠 아닌데?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 너무 예쁘죠? 우리 한나는 엄마보다 백배 천배 더 예뻐요. 나중에 커서 영화 배우 할 거예요. 그치? 아 예뻐. 뭐야 이거? 노팽이 뭐 하는 거야? 전화 받아. 살려줘. 매튜가 K였어. 지금 왔어.
지워줘. 내가 완벽하게 이위소가 된 기념으로 너희들한테 각각 50억씩의 포상금을 주지. 니들 과거도 세탁기 돌려서 깔끔하게 정리했어. 두 사람은 왜 아무 말도 없지? 나까지 감동해야 돼요? 50억 정도는 광고 몇 개 찍으면 버는 돈인데?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매튜 회장님 아니었으면 네 배우 인생도 진짜 끝났어. 엄청난 부와 명예는 덤이라더니 우리의 꿈이 진짜 이뤄졌네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반감을 드러내선 안 돼. 한나를 찾을 때까진 구역질 나두차스키 팬인 척 해야 돼. 행운은 또 있어. 양진문 앞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될 준비를 하도록 해. 그 정도 반발한 얼굴이면 정치판에서도 아주 잘 먹힐 거야. 양진문의 파트너는 고명지가 될 거야. 앞으로 정무부시장을 잘 서포트해줘. 서포트라니요? 둘이 부부가 된다는 뜻. 물론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고. 부부라니 그건 너무... 다시 말하지만 니들은 내 어떤 명령도 거절할 수 없어. 완벽한 가정으로 이미지 메이킹해. 남들한테 위장 부부란 거 들켜선 절대 안 돼. 들키면 바로 응징이야. 형이야, 나 결혼한다. 웃기지? 진모 씨, 우리 한나. 당신 좋은 사람이야. 난 알아. 나 좋은 사람 아니야. 네 부탁 아직도 못 들어줬어. 한나를 찾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 미안해, 평이야. 미안해. 미안해, 평이. 어, 예쁘다. 아, 잘 어울린다. 활짝 웃어볼까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신부님 한번 쳐다봐 드릴까요? 촬영 끝났으니까 먼저 갈게. 매튜가 불러서.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요. 우리 엄마 요리 대빵 잘해요. 이거 먹어보세요. 우리 엄마의 아심작 갈비찜이에요. 잡채도요. 새우전도 방금 한 거예요. 아니, 내 거 먼저 드세요. 너희들 먼저 먹어. 진모 씨.
매튜의 명령으로 결혼을 했지만 우린 절대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 집에서까지 쇼할 필요 없다고. 나한테 마음 줄 것도 없고. 나는 부탁이 있어요. 애들한텐 나쁘게 하지 마요. 난 그거면 돼요. 옷장은 여기 있으면 돼요. 거실에서 지낼게. 그게 편해. 실종 앱이라는 게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아이들 지문 등록하고 실종 사건 발생하면 경찰서로 자동 인계되는 건데 아무래도 티켓타카가 만들었다고 하면 가입률도 높을 테고 서울시 입찰 공신력에도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이미 헬로우 투 코리아로 결정된 사항이에요. 시장님도 참신하다고 인정하셨고요. 그거 참신한 기술 아닙니다. 티켓타카는 사물 인터넷으로 전국 CCTV를 연계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입찰은 전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하는 게... 행정부 시장은 나예요. 이 일은 정무부 시장이신 양진모 씨 권한이 아니라고요. 혹시 헬로우 투 코리아에서 청탁이라도 받으셨습니까? 행정부 시장님 아드님께서 헬로우 투 코리아 창양생이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일. 이 사람이 정말... 결정은 시장님이 해주시죠. 난 행정부시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헬로우 투 코리아로 진행시켜요.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보.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에리카가 사라졌어요. 어? 유치원 앞에서 납치됐나 봐요. 거기 어디야 지금? 양부시장. 회의하자 말고 어디 나갑니까? 딸아이가 실종됐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실종신고는 됐어? 속보입니다. 양진모 서울정무부시장의 딸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괴당한 아동은 주연급의 아역 연기자로 알려졌으며 유괴범은 가족에게 몸값 20억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티켓타카에서 개발한 칠드런 홈 앱을 이용해 유괴 아동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화 SP야. 유괴 사건은 골든 타임을 넘으면 끝이야. 다들 출동해. 빨리! 네. 에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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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무 일 없는 거지? 다친 데는? 잠들어서 아무 기억도 안 나. 너무 무서웠어. 그만 다친다. 시장님. 아야. 만나. 만나 심정 어떻습니까?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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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프로젝트로 티키타카 주식이 오랜만에 상한가를 쳤어. 서울시 입찰권도 무사히 따냈고. 에리카 실종 사건으로 여론이 칠드런 홈을 원하는 그림이 됐죠. 당연히 성과급도 화려하겠죠? 뭐 하는 짓이야? 최소한 내 아이는 건들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나한테 귀뜸도 안 하고 그런 짓을 벌여? 그래서 에리카가 다치기라도 했어? 트라우마라도 생겼대? 기꺼이 하겠다고 오케이 한 건 에리카였어. 역시 네가 꼬득인 거였어? 내가 어떤 여잔지 잊었어? 성공을 위해서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버리는 미친년이야. 그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어? 담이랑 우리 애들은 달라. 비교하지 마! 뭐가 다른데? 네 아이들도 쓰레기 엄마를 가진 건 마찬가지인데. 봐! 너도 인정하잖아.
서러운 건. 어디가 내 말랑 끝났어! 흥분할 거 없어. 에리카랑 나 안전하게 드라이브만 했어.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연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던데? 앞으로 우리 애들 건드리고 이용할 생각하지 마. 아무리 매튜 당신 명령이라도 난 협조 못해. 아니, 다 엎어버릴 거야. 구명치. 앞으로 이선 잘 간수해.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안 참아.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진짜 네 남편 아니야. 같은 이유로 에리카랑 필립도 내 자식 아니고. 그러니까 선 넘지 마. 양진모! 왜 그랬어? 매튜 신경 거슬려 좋을 게 뭐 있다고. 우린 지금 태평성대야. 눈 한 번만 실끈 감으면 여기가 파라다이스잖아. 그래도 양진모가 끝까지 이 계획 반대했어. 그래서 빼고 진행한 거야. 아까도 명지 씨만큼 놀랐을걸? 실제인지 아닌지 헷갈린 것도 같고. 가자. 먼저 갈게. 아빠,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어제 걱정 많이 하셨죠? 저 잠도 잘 자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에리카, 필립, 아침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놀이공이다. 어젠 내가 좀 흥분했어요. 미안해요. 오늘 스케줄 톡으로 보내놨어요. 이따 저녁에 시안 갤러리에서 부부 동반으로. 혼자 가. 아침 안 먹어요?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괜찮냐고도 안 물어봤어? 아니, 촌스럽게 그런 걸 왜 물어봐. 딱 보면 괜찮은 거 다 알지 뭐. 난 엄마가 아빠랑 결혼해서 너무 좋아. 내 꿈 이루어져서 행복해. 근데 아빠도 그렇게 생각할까? 왜? 아빠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항상 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매튜의 명령으로 결혼을 했지만 우린 절대 진짜 가족이 될 수 없어. 집에서까지 쇼할 필요 없다고. 나한테 마음 줄 것도 없고. 나는